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바위틈에 숨겨놓은 간이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유적 바닷속의 용원님이 몹시 모수병에 걸렸습니다. 바닷속 백성들은 용원님이 병이 낫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나 병이 낫는 나는 의원의 말에 용왕님은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거북아, 너는 목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너가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너라. 거북이는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드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육지에 간 거북이는 의원이 그려준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토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끼라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북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은 토끼가 오히려 거북이를 찾아왔어요. 거북아, 왜 나를 찾는 거야? 거북이는 토끼의 용궁을 데려가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토끼님, 우리 용궁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용님께서 하신 토끼님을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내 소문이 바닥까지 퍼졌다니. 정정인 것 같아요. 운동이 정정이 되게 많이 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편해졌죠? 왠지 전장인 것 같아요. 소리 들리죠? 그래, 연수가 정정됐다는 소리 들리죠? 토끼는 거북이의 말에 자기가 장난인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북이를 따라갔습니다. 용궁을 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밧줄에 꽁꽁 묶였어요. 토끼야, 내 간을 먹어야만 다시 전장이 돌아왔네요. 먹어야만 용왕님의 병이 낫는다니 어서 간을 내놓아라. 거북이의 속은 토끼는 분했지만 얼른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간장이라도 제 간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제가 간이 유명한지라 제가 땅 바위 틈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거북이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가지고 왔을 텐데 제가 얼른 땅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끼의 말한 감격은 간 여왕님은 토끼 위에 큰 잠자리를 열어주었답니다. 토끼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뒤에 거북이의 등 타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토끼님, 간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자 토끼는 웃음을 치며 멀리 뛰어갔습니다. 미련한 거북아, 뱃속에 있는 간을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하니 거북이는 깜짝 놀라서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님, 토끼님! 하지만 토끼는 재빨리 예산 속으로 도망쳐 버렸답니다. 바라보며 함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만요. 네, 끝. 오늘은 제가 바위 틈에 숨겨놓은 토끼의 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